이처럼 집중호우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5명, 실종자는 11명입니다. 이재민도 1,600명을 넘어섰는데요. 집중호우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내일 경기와 충청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입니다. 최진망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15명, 실종자는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민은 계속 늘어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64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460여 명, 경기도 400여 명, 강원 90명 순입니다. 닷새째 비가 이어지면서 재산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시설 피해는 총 4,700여 건으로 주택 침수 매몰이 1,280건을 넘어섰습니다. 또 축사 창고 피해는 900건에 육박했고, 비닐하우스 피해도 150건에 달했습니다. 비 피해로 곳곳에서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부근에서는 외부 시설물이 떨어져 광운대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이 6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동두천 소요산 하상도로 등 9개소에서도 비로 인해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다음 주 내내 비가 예보돼 있어서 비 피해가 더 예상되는 가운데 중대본은 위기경보 단계를 여전히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내일 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충북, 경기, 충남 지역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고. 특별 재난지역은 중앙안전관리위 심의와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포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에 지정되면 정부가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재정과 행정, 의료 지원 등을 합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물폭탄에 마을이 초토화된 지역은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큰 비가 예보되자 마을 주민들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한데요. 저수지가 무너져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 산양이 마을을 이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수지 두 개에서 빗물이 넘쳐 흐릅니다. 물폭탄에 둑이 무너진 지 사흘째. 하지만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냥 세상에. 빗발이 가늘어진 틈을 타 초토화된 민가를 복구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집에 가득 들어찬 흙을 걷어내고 가재도구를 싣는 데만 사흘 밤낮이 걸렸습니다. 집기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해 길가에 나뒹굴고 마을 곳곳엔 수의 잔해물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나온 잔해물들입니다. 가구 등 양도 상당한데 비가 그쳐 기온이 오르면서 악취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굴삭기와 트럭이 연일 떠내려온 토사와 집기를 퍼 나르는데도 잔해물은 계속 쌓이는 상황. 모자란 일손에 경찰까지 동원됐지만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치우려면 한두 푼도 없어요. 이제 얼른 빨리 끝내줘야지. 일단은 이제 집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치워주기만 해도. 모레까지 최대 400mm의 추가 물폭탄이 예상돼 주민과 관할 당국은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이천과 안성 등 호우 피해 지역의 지원을 위해 현장 상황반을 가동했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